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벨 컨텐츠는 정말 재밌는 스포츠카를 리뷰하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 레전드 로버트 스포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인승의 아니스 유로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5만 달러고요. 보시면 닛산 370, 350, 그리고 이동산 제일 보시는 4칸 조금 넘는 정도 두 개. 제동력 별로 안 좋고요. 마찰력도 그냥 쏘쏘. 흰색으로 두들클릭. 보시면 일단 차체가 굉장히 컴팩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쿠페인데 자동차가 진짜 상당히 작아요. 앞좌석 빼고 뒷부분이 그냥 없어요. 차가 작을수록 핸들링이 좋다는 거.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날카로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카본 문포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뒤쪽 쿠페라인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디자인이 조금 별로거든요. 이게 취향을 조금 탈 것 같아요. 테일램프가 기왕이면은 여기 끝에 달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운데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산 모두 이게 딸깍. 그렇지, 이것이 바로 아니스 유로스의 엔진.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트렁크 사이즈가 크긴 큰데 깊지가 않아요. 자, 공백님 트렁크에 올라가실 수 있나요? 아, 거기 위가 아니라 여긴데 그냥 떼버리겠습니다. 가자. 이게 생각보다 너무 튼튼해서 안 떨어져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부도 볼게요. 보시면은 내부가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니에요. 뭔가 좀 트럭 같은 느낌. 핸들도 투박하고요. 계기판 이게 뭡니까 이게? 어?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출발하트 가자. 처음에 휠스핀 살짝, 그리고 힘이 뭔가 살짝 아쉬운 느낌. 하지만 차체가 가볍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후 가속력은 준수한 정도. 지금 속도를 보시면 대략 한 100마일 정도.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왼쪽으로, 왼쪽으로. 선의 각도가 훌륭한데요, 오버스티어 성향이 약간 있어요. 근데 자고로 후륜차는 살짝 미끄러져 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레미파 네구도 프롬. 오늘의 도색은 비스터 핑크. 오마이갓 로비님 10만원 후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엔진 프롬 창룸즈 네구도 프롬 브레이크 프롬.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이거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C 루프스쿠스 보시면 종류가 벌어 16가지 그리고 그렇게 눈에 띄는 것 같진 않은데 이거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같은 경우는 눈을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빨도 주판한보, 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엔진 블록, 이게 진짜 돈 낭비죠.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레일 커버, 이것도 돈 낭비예요. 진짜 이게 뭐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스트럭 브레이스, 이것도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거 바꾼다고 성능이 늘어나진 않아요. 맨 밑에 거. 엔진 프로. 그 다음에 머플러 볼게요. 기존 머플러도 이쁘지만 티타늄 머플러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핸더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면은 오버핸더가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 펜터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드 캐치 같은 경우는 블루 레치 후드핀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후드, 이것도 종류가 22가지 개조 항목이 진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키드 후드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적은 산안드레스 루프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바꿀 수 있어요. 맨 밑에 거. 다음에 문짝을 보겠습니다. 문짝 같은 경우는 경량화를 위해서 다 뜯어버려. 그 다음에 시트마저도 바꿀 수가 있어요. 방탄 섬유 골라드릴게요. 다음에 핸들도 바꿀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레이싱 핸들을 원해요. 이거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롤케이지 같은 경우는 GT5에서 성능을 올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2차 롤케이지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자, 그 다음에 상징.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상징이 무려 16가지. 제트 스트라이프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러, 카본 미러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노색. 1차 색상은 아까 전에 핑크 원하신다고 하셨나요? 핑크? 나한테 핑크색 자동차를 타라고? 이건 못 참지. 비스터 핑크. 그리고 2차 색상 같은 경우는 카본 블랙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트림 색상, 이거 같은 경우는 비스터 핑크 골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센트 색상 아무거나. 그 다음에 지붕, 아직 개조가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카본 인센트 루프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스플리터 볼게요. 보시면은 옆에 카나드라던가 범퍼라던가 여러가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드리프트 스플리터 골라드릴게요. 양옆에 달리는 거 있죠? 이것을 바로 카나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 보겠습니다. 스포일러도 종류가 진짜 많고 개성이 진짜 강해요. GT 스포일러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차광띠 골라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분홍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드래그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페가시 이그너스, 페가시 바티 801, 페가시 테즈렉트 벨로스토엔, 이 아니라 틴카스고이, 듀바치 스펙터 커스텀, 아니스 GR350, 아니스 에너지 레트로 커스텀, 코일 사이클론, 나가사키 시노비, 아레나 키로베러스, 바피드 가디언, 캐런설트 아리스 클래식, 라이너 탱크. 출발하트! 1등은 코일 사이클론, 그리고 2등은 페가시 테즈렉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위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돼! 내가 설마 꼴찌야? 아 일단은 뒤쪽에 케르베로스가 있긴 해요. 하지만 모든 스포츠카 중에서 직발 성능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스탠드 하강이요? 잠시만요. 아 이게 스탠스가 이미 하강이었고요. 다음에는 하수그레이스 갑시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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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한번 달아볼게요. 점프하시고 착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한 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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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들어가셔서 직진 코스. 저 같은 경우는 이 맵을 전부 다 외우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너무 높게 올라가면 안 돼요. 전등에 박아요. 여기서 속도 많이 줄이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와서 스무스하게 나이샷. 다음에 오른쪽 들어와 주시고요. 핸들링이 정말로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 안 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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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안 돼! 괜찮아! 안 돼! 제발! 제발! 딱! 8등! 아 8등! 자 그렇다면 이제 아니스 유로스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자체는 약한 편이지만 핸들링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